7장으로 넘어와서 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사무엘상 4장의 에벤에셀 전투와 사무엘상 7장의 에벤에셀 전투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법궤를 가지고 싸웠으나 졌어요.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 전투에서 그들에게 법궤가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울과 아스다롯을 다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세요.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나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경건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의 신실함이 사라져버리면 그 어떤 것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나무 공동체에서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거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영적인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비참한 우리들의 신앙들을 가질 때도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리즈 말씀은 제가 성경만을 가지고 쭉 풀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자, 사무엘상 4장에 에벤에셀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얻은 최고의 전리품은 법궤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게 최대한의 전리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수치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가 찾아왔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흥미를 좀 가져주세요. 사무엘상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아, 이게 위에는 사람 모양이고 밑에는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전투에, 그 에벤에셀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법궤를 어디에다 갖다 놨어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법궤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다곤 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서 그 다음날 다시 세워놨는데, 제가 보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나왔네요. 저기에 법궤가 있고 저게 다곤신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우, 참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잖아요. 자,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네,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신상을 세워놨는데 이번엔 넘어졌는데 보니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버려서 그 몸뚱이만, 다곤신 몸뚱이만 남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경험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요 끊임없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흥미로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문장을 써봤습니다. 거룩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치가 찾아왔고요, 우상의 땅에 거룩함이 임재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와우.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거룩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수치가 찾아오고요, 우상의 땅에 거룩이 임재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거룩이 상실되면 수치를 당하고요, 이 세상의 우방의 땅에, 우상의 땅에 우리의 거룩함이 들어가면 그 땅은 두려움으로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리품이 두려움과 재앙더니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무서움 가운데서 회의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 법궤를 어떡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아스돗, 자 이건 뭐 잊어버리겠지만 아스돗에 가져왔던 법궤를 이제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로 옮겨요. 블레셋 땅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사무엘상 5장 9절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제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요런 한자어가 생각이 났어요. 게르. 게르 아시죠? 게르. 닭, 갈비. 게르기에요. 이게 먹기에는 살도 별로 없고, 이거 먹기에는 가시만 있는 거고, 버리기도 그렇고, 안 버리기도 그렇고. 그들이 전리품으로 법궤를 가져왔는데 게르기 되어버렸어요. 전리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독종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서로 옮기려고 합니다.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이제는 에그론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글론. 잊어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네,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제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랴? 여기서 아주 또 흥미로운 일이 생겨요. 성경 얘기 재밌죠? 네, 사무엘상 6장. 자, 1절과 2절로 갑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주 해프닝이 일어난 거예요.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왔는데 일곱 달을 지나는 동안 무서운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복술자들과 그들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법궤를 다시 있던 자리에 갖다 놓을까? 그렇게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져요. 이게 성경을 읽고 왔어야 된다고요.